이게 샴푸예요? 너무 귀엽죠? 이게 트렌드야? 내가 먹어본 롤 중에 제일 맛있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스더의 일상. 제 머리색이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또 염색을 하러 꼼나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미용실에 갔었었는데 메모리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지금 머리가 개털인데 괜찮을까요? 머릿결은 조금 더 상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트리트먼트. 푸석푸석한 머리를 윤기나게 하기 위해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허겁지고 와갖고 되게 정신이 없네요. 오늘은 약간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떤 컬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 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발라놓고 한번 테스트를 봅니다. 저번에 머리 자랐을 때도 자연스러운 뿌리로 만들어준다고 하셔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자랐어요. 보라쌤이 해주시는 보라색 머리. 요즘은 어떤 색을 염색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시 또 어둡게 하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추워져서. 전 역행하고 있네요.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네, 저 아침에 갈비 구워 먹고 왔어요. 아이스티랑 귤이랑 과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뿌리만 이렇게 탈색약을 발랐습니다. 탈색약을 세숫대야에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갖고 탈색약이 저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전체 탈색을 들어갑니다. 점점 머리가 노래지고 있어요. 방금 아이유 머리를 봤는데 아이유 그 파란색 머리가 너무 이뻐서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인 약간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할까 하다가 보라색이면 파란색을 할 수 있는데 파란색을 하면 나중에 보라색을 못한다고 하셔서 그 중간 단계인 보라파라로. 이 연기는 뭐예요? 약간 미스트 같은 건데 입자가 작아서 머리 색을 안에까지 색을 빼주는 그런 기계라고 하십니다. 되게 신기하다, 그죠? 제가 저번에 두 번 탈색을 할 때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 그래서 탈색할 때 너무 두피가 아파서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안 감고 옵니다. 원래 미용실 올 때 머리 감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아침에 감고 왔었는데 이제 염색을 할 때는 안 감고 옵니다. 뿌리 바르고 2차 탈색. 이 머리색도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나중에 흰 색깔로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되게 모차르트 같아요. 우와, 색깔 되게 보라보라하죠? 네, 이게 샴푸예요? 네, 샴푸인데 지금 네. 물에 풀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네. 살짝 노란기가 아까보다 많이 네. 분화된 거예요. 노란기 너무 많이 돌아서 네, 보라빛이 네. 도는 샴푸를 이렇게 머리에 부어주시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당굴. 와, 엄청 노래졌다. 점점 머리가 보라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빛이 플라스틱이면 정전기가 올라서 머릿결이 상할 수 있다는데 맞아요? 나무 빛이 정전기가 안 나고 아, 나무 빛 플라스틱으로 된 게 정전기가 네. 잘. 그럼 쇠로 된 것도 괜찮아요? 쇠로 된 것도 괜찮고 집에서 머리 빗을 때는 플라스틱보다는 네. 나무로 된 소재로 네. 네. 빗는 게 아, 저 그 탱글엔젤 그거 쓰는데 그게 플라스틱인가요? 고무 재질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나무빗을 하나 사야겠다. 염색약도 다 바르고 눈썹도 염색약을 발랐습니다. 엄청 짠 거 같죠? 짜라라란. 와, 색깔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그쵸? 여기는 탈색을 한번 해서 좀 더 보랏빛이 돌고 여기는 좀 더 블루빛이 도는 거 같아요. 색깔 완전 영롱스. 여러분, 이렇게 염색을 다 뺐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염색 잘 됐나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여기 위에는 약간 보라색이고 아래로 갈수록 좀 더 블루 컬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친구랑 같이 이제 뭐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끊어갖고 거기를 같이 못 가서 친구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고! 뭐 먹는진 저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 여기가 수요믹스 나왔던데요? 식당에 도착했는데요. 호무랑이라는 식당이래요. 근데 친구가 진정한 롤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를 왔다고 하네요. 먹고 놀랬어, 너는?
그거요? 맞어.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여기 코스 같은 거는 15만 원 정도 하고 저렴한 정도? 그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코스 디너가 15만 원이면 저렴하다고. 아, 정말 멋진 친구예요. 치킨이 몇 마리요? 아, 먹으면 달라져요. 오케이, 오케이. 먹으면... 비닐은 뭐 샀어? 저 만나기 전에 친구가 비닐을 사갖고 왔는데 21만 원짜리 비닐을 사갖고 왔어요. 실은 오늘 아크네 가서 그 머플러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늦게 끝나서 매장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원래는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머플러를 사준다고 했거든요. 100% 우리래요. 이거는 그러면 빨래도 못하겠다. 다 드라이 맡겨야겠다. 쇼핑이가 아니니까 걸쳐서 쓰는 거겠지? 아, 앞머리가 눌려. 더 눌렀어도 되나? 더 눌렀어 이렇게? 이거 소라기 아니야 이거는? 원래 그게 요새 트렌드죠. 이게 트렌드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한 물건 사용해봤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요. 안에 아보카도랑 새우살이랑 위에 우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는 뭐지 이게? 게인가? 크랩을 튀겨서 여기 올렸나? 네. 야, 비싼 데 왔으니까 인스타용 사진 한번 찍어야지. 새우살이랑 아보카도가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고 우니의 그 상큼한 맛이 같이 있어서 맛있네요. 식감이 부드러워서 좋아요. 간장을 안 찍어도 맛있네요. 홍우란 만의 특제 소스가 같이 올라가 있는 롤입니다. 나 좀 값이 나가는 애야 라는 그런 맛이야. 네, 여기서 이 음식이 제일 싸요. 아, 이게 제일 싸요? 이게 얼마인데? 롤 5개 25,000원? 하나에 얼마야? 5,000원? 방금 내가 5,000원하고 방금 내가 한 8,000원씩 먹은 건가? 이것저것 더 추가된 초밥 느낌? 내가 먹어본 롤 중에 제일 맛있어. 초상급 성게알을 사용해. 차돌박이 우동이고요. 양어덮밥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저기 꼬마애가 영어를 하는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띵글띵글함이 희생우동이 한 10배? 이렇게 해서 11만원? 이렇게 한 얍. 맛있어, 맛있어. 장어가 아주 탱글탱글하니 맛있네요. 오늘 아주 입이 호강하네. 저 롤이 진짜 맛있다. 장국도 맛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옆에 붙어있는 옷가게에 잠깐 옷을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 되게 이쁜 옷들도 많고 제가 갑자기 사고 싶은 신발이 생겼습니다. 여기 오거나 나이키 신발. 이쁘다.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14만원이래요. 너무 귀엽죠?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보라색 머리 완전 티난다. 그쵸? 아, 오늘 머리도 너무 예쁘게 잘 되고 밥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리액션이 많이 부족했지만 특히 롤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우니 롤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녕.